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태조실록에서 태조 이성계가 이방원에게 너의 체질이 파리하고 허약해서 먼 길을 갔다 올 수 있겠느냐고 걱정했다는 부분이라든가, 세종실록에서 답답해하던 세종대왕이 신하들에게 더벅머리 선비놈들이라고 고함쳤다는 기록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보는 사람에게 가장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던 기록은 바로 파도파도 괴담만 나오는 왕 인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실록에 따르면 인조는 자신의 아들 소현세자의 부인인 민혜빈강 씨에게 멍멍이 같은 것이라는 욕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인조는 왜 이런 미친 소리를 한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죠. 1645년 소현세자가 귀국한 지 세 달도 못 되어 죽은 후 국내에서 누군가 소영조 씨를 저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는 소영조 씨의 자작극이었지만 인조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을 평소 미워하던 세자빈 강 씨를 제거하는 도구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강 씨의 궁녀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강빈은 후궁 별당에 감금했죠. 하지만 세자빈의 궁녀들은 매우 혹독한 고문을 당한 탓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생겨날 지경이 되었음에도 강 씨가 저주를 했다는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그 어떤 물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1646년 1월에는 인조가 먹는 수라의 전복에서 독이 발견되는 사건까지 일어났죠. 그런데 보통 왕의 독살 시도라고 하면 줄줄이 역모로 묶여나갈 수도 있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마땅히 신하들에게 알리거나 의금부나 형조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인조는 궁궐내에서 내실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수라를 만드는 수라상궁들보다는 세자빈의 궁녀들을 더 많이 잡아들이더니 고문까지 하며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강 씨는 앞에 저주 사건에 연관되었다는 혐의로 경덕궁에 유폐되어 있었고, 강 씨의 궁녀들도 줄줄이 끌려가 신문받거나 상전인 강 씨와 같이 유폐 중이었는데, 왕의 수라에 독을 섞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했을 리가 없죠. 때문에 신하들도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공식 조사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인조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인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신하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한 끝에야 겨우 자신의 뜻을 꺾고 의금부의 명령에서 공식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쯤 되면 처음부터 강 씨를 노리고 표적 수사를 하기 위해 인조가 자작극을 벌인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는데요. 이후 의금부가 한 달 동안 조사했지만 당연히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세자빈의 궁녀를 포함한 용의자들도 10명 중 7명이 고문을 당하다 죽을 만큼 가혹한 고문을 당했지만 거짓 자백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인조는 아예 죄를 만들어 그녀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기로 작정을 하고 나섰죠. 아예 강 씨의 이름을 직접 언급해가며 강 씨는 심양에 있을 때 왕의 자리를 탐내며 용포를 만들거나 왕과 왕비의 칭호를 마음대로 사용했고, 작년 가을부터는 자주 화내는 일이 많아지더니 요즘은 자신에게 문안을 드리지도 않는다. 그러니 최근의 저주 사건과 독살 시도 모두 강빈이 저지른 일이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애초에 강빈은 저주 사건 때문에 유폐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조에게 문안을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인조는 저런 트집을 잡고 있었던 것인데요. 신하들도 이 황당한 주장에 전부 어이가 없어서 전하께서 언급하신 용포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그냥 비단을 사들인 것이지 역모로 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인조가 주장한 강 씨의 행동이 모두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화를 자주 내고 무난 인사 좀 오지 않은 게 절대 저주와 독살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일이었고, 애초에 별당에 감금된 강빈이 저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독살 시도를 할 수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을 인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죠. 하지만 왕조국가인 조선시대에서 어명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신하들은 옛 성현들처럼 자비롭게 처리하자는 나름대로의 타협안을 내놓았지만 인조는 이것마저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계속해서 강 씨를 살려줄 것을 청하며 무슨 임금이 증거도 없이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냐, 그리고 비록 강빈이 전하의 자식은 아니지만 전하의 자식인 소현세자와 배필이었으니 전하의 자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찌 이리 모질게 구냐며 반발하자 갑자기 인조는 신하들이 왕을 모욕했다며 길길이 날뛰었죠. 이에 황당함을 느낀 우승지 정치화가 신하들의 주장이 전하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왕을 모욕한다는 건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인조는 그 말에 불같이 화를 내며 멍멍이 같은 것을 억지로 임금의 자식이라고 칭하니 이것이 모욕이 아니고 무엇인가? 라고 말하며 자신의 며느리를 가리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인조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실록에 욕설을 남긴 임금으로 기록되었죠. 물론 조선의 임금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면서 욕설을 하기도 했지만 공문서인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사관이 어느 정도 필터링으로 걸러서 표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 참아 듣지 못할 하겨나 주상께서 대노하며라는 식으로 둘러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세종이 했던 더벅머리 선비놈과 같이 나름 적절하다 느껴질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대놓고 임금이 멍멍이라는 욕을 한 기록이 남아있는 건 실록 전체를 통틀어 인조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어쩌면 사관이 필터링을 해서 그나마 저 정도이지 실제로는 더 심한 욕을 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수라상에서 독이 발견되면 수라를 책임지는 궁인들을 신문에서 배후를 밝히는 게 순서인데 정작 그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채 신문도 하지 않았으며 신문을 하기 전부터 이미 범인이 강씨일 거라 정해놓은 인조의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었죠. 때문에 이런 인조의 행동은 사관들에게도 대차게 까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모함이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인조가 작정하고 강빈을 죽일 이유를 만들기 위해 이를 꾸몄다고 봐도 될 것 같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강씨가 범인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고 신하들마저 강력하게 반대했음에도 1646년 3월 15일 36살의 강빈은 조씨 저주 사건과 인조 독살음모를 저질렀다는 죄목 등으로 시아버지인 인조의 손에 의해 세자빈 자리에서 폐위되어 궁에서 쫓겨난 뒤 사사되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인조의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죠. 인조는 강씨가 죽기 전에 그녀의 자녀들에게 나중에 커서 이 어미를 죽인 원수를 갚아달라는 혈서를 남겼다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강씨를 모욕했습니다. 인조의 억지 주장의 신하들은 그럼 아예 정식으로 조사를 해보자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애초부터 그것이 자신의 억지 주장이라는 걸 알고 있던 인조는 신하들의 정식 조사 요청을 무시한 채 잊지도 않은 혈서를 핑계로 대며 강씨의 친정어머니인 신혜옥까지 사사시켜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씨의 남자 형제들까지 모두 죽여버렸으며 이미 죽은 강씨의 아버지 강석기마저 삭탈관직하고 죽은 시신을 부관참시해버리기까지 했죠. 마지막으로 강씨의 세 아들들까지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결국 유배를 간 그녀의 자식들 중 장남과 차남은 풍토병에 걸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막내 아들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다고 하네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관료들의 계급이 정일품에서 종구품까지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종구품의 관료들은 조정에서 늘 잔심부름만 하는 모습만 보일 뿐 아니라 별다른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자리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하지만 은근히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은 이 종구품의 관료 자리도 알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얻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조선시대의 과거시험 준비과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공무원을 뽑을 때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나란 일을 돌보는 관료들을 뽑을 때 시험보다는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으로 인재를 뽑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하죠. 그러다가 고려의 사대왕인 광종이 중국의 수나라로부터 과거 제도를 들여왔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부터는 인재를 뽑는데 이 과거 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과거시험에 미친 듯이 올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양반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집안에서 사대 내 과거에 급제한 조상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고려와 달리 조선시대는 과거제도가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더욱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은 난이도나 과정, 경쟁률 어느 면에서도 만만한 게 없어 수십 년을 공부해도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하죠. 과거시험은 문과와 무과, 잡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다룰 내용은 이 중에서도 문과시험에 대한 것입니다. 문관을 뽑는 시험인 문관은 속과와 대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속과 합격자는 초급 문관에 임명될 수 있었으며 대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과 성균관에 들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죠. 이중 속과는 초시와 복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초시에서 각 도별로 1차 합격자를 먼저 뽑은 뒤 복시에서 최종 합격자를 가렸는데 3년에 한 번 전국에서 생원 100명, 진사 100명만을 뽑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속과를 통과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었죠. 성균관에 하루 출석할 때마다 1점의 출석 점수를 주는데 1년에 300점 이상을 채워야 대과 시험 중에서도 1차 시험에 해당하는 초시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극 속에서는 김진사 박생원 같은 사람이 워낙 흔하게 나오다 보니 별거 아닌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들도 500대 1 이상의 미친 경쟁률을 뚫어낸 고인물들이었던 것이죠. 이후에 시험 과정이 워낙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조선 중기 이후에는 진사, 생원 신분만 가진 채 양반 직위를 유지하고 그 다음 시험은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재수생이나 삼수생만 돼도 주변에서 눈치를 주거나 스스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은 워낙 악명이 높다 보니 20수생, 40수생도 흔하게 볼 수 있었다고 하죠. 1887년 고종 시절에 관료가 된 박문규라는 사람은 무려 83세의 나이로 대과에 도전해 급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토록 무시무시한 난이도에 대과시험을 치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속과에 최종 합격한 사람들에게는 종구품의 관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조선시대에서 공무원이 승진하는 것은 현재의 공무원들과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종구품에서 정일품까지 오르려면 17계단이라는 오랜 과정이 걸리는데 한 계단을 오르는 데만 최소 3에서 4년이 걸렸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 대과시험에 합격할 수만 있다면 종육품에서 전구품까지의 벼슬을 받고 관직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를 쓰고 대과시험에 매달리는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음서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고위 관료의 자제들은 문과시험에 급제하지 않고도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은 승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거에 도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네요. 이 시험에 도전하는 양반들은 보통 5살부터 하루의 대부분을 과거 시험 준비에 쓰게 되는데 최종 급제자의 평균 연령이 35세 정도라고 하니 보통 30년 정도를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데 쓰는 셈이죠. 초시, 복시, 전시의 3단계로 나눠져 있는 대과시험 중 초시와 복시만 통과해도 관리가 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왕이 직접 주관하는 시험인 전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전시의 성적 순위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관직의 등급이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최종 급제자 33명 중 1등인 장원급제자는 종육품, 2등과 3등에게는 정칠품이 주어졌으며 4에서 10등은 정팔품, 11에서 33등은 정구품의 관직을 받게 되죠. 석유급들만 모인 고인물 시험에서 전국 11등을 해야 겨우 전구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극에서 늘 시키는 일만 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이던 종칠품 전구품의 관리들,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지금까지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죽은 사람의 몸이 특별한 약품 처리를 받거나 극도로 건조하고 추운 공간 또는 밀폐된 공간에 보관되면서 썩지 않고 보존된 시신을 미라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라라고 하면 이집트를 떠올리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미라가 발견된 기록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죠.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조선시대의 미라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죽은 사람이 언젠가는 다시 부활한다고 믿었죠. 때문에 다시 부활할 그때를 대비해서 시신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시신의 심장을 제외한 다른 내장을 모두 제거한 후 미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 극도로 건조하거나 추운 공간 또는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도 미라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미라들이 바로 공기가 차단된 환경에서 만들어진 경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선시대 무덤들의 특별한 제작 방식 때문이라고 하죠. 조선시대에는 무덤 안으로 물이 스며드는 것과 해충이 시신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의 사방에 두껍게 석회를 칠하는 회묘 방식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관 속에 수치를 넣기도 했는데요. 사람이 죽은 후 몸속에 있던 수분이 어느 정도 이상 빠져나가면 시신이 더 이상 썩지 않으면서 미라화가 진행되는데 회묘 방식으로 제작된 무덤에 들어간 석회와 수치, 시신의 물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죠. 게다가 석회는 물과 반응해서 열을 내뿜는 특성이 있는데 관에 칠해져 있던 석회가 주변의 물기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섭씨 200도나 되는 열을 내뿜으면서 관 내부를 살균하고 건조시켜 자연적으로 미라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미라들은 이집트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체적인 특징은 물론 입고 있던 옷과 장신구에 몸속에 있던 기생충이나 배설물까지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1965년 광산 김씨의 무덤들이 모여있는 광주 무등산에서 임진왜란 당시 큰 활약을 했던 의병장 김덕령의 무덤을 선산으로 이장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김덕령 장군의 시신이 미라 상태인 채로 발견되었죠. 문중 사람들은 시신에 김덕령 장군의 한이 서려 있어 미라가 된 것이라 생각하며 사진기를 가지고 와서 촬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사진기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힘들게 사진기를 구해왔을 때는 이미 시신이 공기 중에 세균과 접촉해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하죠. 이에 후손들도 어쩔 수 없이 시신을 화장한 후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다만 당시에 발견됐던 김덕령 장군의 의복 등은 보존 처리가 되어서 현재 충장사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네요. 2001년 11월에는 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어린이 미라가 발견된 것이죠. 당시 경기도 양주에서 도로공사를 위해 그곳에 있던 무덤을 이장하던 중 어린이 미라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미라는 300여 년 전에 땅속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며 따은 머리카락의 손톱과 발톱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시신이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하죠. 이빨과 골격 상태 등을 분석한 결과 이 미라는 5살의 소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에 이뤄진 DNA 검사를 통해 이 소년이 해평윤 씨 가문의 종친인 윤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족보상의 기록으로 봤을 때 윤호는 자신의 형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늦둥이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윤호가 사망한 원인은 천연두로 추정되며 주변 흙에서 나온 꽃가루를 봤을 때 어느 따뜻한 봄날에 땅에 묻혔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하죠.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바로 이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윤호는 옷감 전체에 솜이 가득 들어간 겨울옷을 입고 있었는데
분석 결과 부모가 한땀 한땀 정성껏 바느질한 흔적이 보였다고 하죠. 전문가들이 이 옷을 복원하는 데에만 무려 한 달이 넘게 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발견 당시 아이는 위아래에 찢어진 천이 감싸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전문가의 분석 결과 바닥에 깔려있던 천은 윤호 어머니 옷이고 이불처럼 덮여진 천은 아버지의 옷이었다고 합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가 차마 어둡고 차가운 땅 속에 아이를 그대로 묻을 수 없어서 자신의 옷가지로 아이를 감싸준 것이었죠. 그렇게 윤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옷에 감싸인 채로 영원히 잠들게 된 것입니다. 2002년에는 파평 윤 씨 여성의 미라가 발견되었는데요. 이 미라는 친정에서 아이를 낳다가 난산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임신한 채로 발견된 미라라고 합니다. 그녀는 문정왕후의 오빠이자 윤헌영의 형인 윤헐량의 손녀이며 당대 최고의 세도가 가문답게 머리에 관을 쓴 채로 발견되었다고 하죠. 이 여성의 미라는 살아있는 사람의 CT나 MRI 사진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보존 상태가 대단히 좋았을 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던 태아까지 아무런 손상 없이 발견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2007년에는 강원도 강릉시에서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최 시장군의 미라가 발견되었는데요. 검사를 해본 결과 그 미라는 60대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장기 속에서 폐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약으로 먹던 포황이라는 물질이 많이 발견된 것으로 봐서 생전에 폐가 안 좋았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2012년에는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260여 년 전 사망한 팔해당 이시향 선생의 미라가 발견되었죠. 영조 때 벼슬을 지낸 이시향 선생은 발견 당시 계급에 맞는 관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고 수염을 비롯한 머리카락도 온전히 남아있어 귀중한 연구자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안동은 특히 오래전부터 세도가 가문이 많아서 장례를 치를 때도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기 때문에 보존이 잘된 미라가 자주 발견되는 편이라고 하네요. 과거에는 미라가 발견되어도 제대로 연구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미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산소를 옮기려고 하는 후손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연구자들에게 알릴 경우 시신이 훼손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후손들로서는 그것이 조상에 대한 모욕이자 불효라고 여겼던 것이죠. 때문에 미라가 나와도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은 채 그냥 다른 곳에 다시 매장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으면 운이 좋은 편이었다고 하네요. 다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CT나 MRI 등 시신을 분해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나왔고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져서 시신을 기증하는 후손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미라 연구 또한 고인의 신체를 다루는 것이므로 관련 연구자들은 미라 연구를 하기 전에 먼저 미라에 예를 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해부실습 같은 의료교육 등에 사용되는 시신기증자의 시신에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예를 표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인데 특히 미라의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더더욱 그렇다고 하네요. 한편 조선시대 무덤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조선의 왕릉 가운데 세조 이후의 왕들과 왕비들의 시신이 미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고 하죠. 일반 사대부의 묘에서도 잘 보존된 미라가 발견되는데 더 엄격하게 관리된 왕족의 무덤은 미라가 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몇몇 왕들은 왕의 초상화인 어진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왕릉에 잠들어 있는 왕들의 얼굴을 생생하게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조선 왕릉의 발굴 조사는 왕릉의 제사를 맡은 전주이시 종약원이라는 단체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안타깝게도 1인 가구 중 고독사한 사람이 미라화가 되어 발견되며 이슈가 되기도 했다고 하죠. 2013년에는 부산광역시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 당시로부터 5년 전 고독사한 어느 할머니의 시신이 미라화된 채 발견되어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평소 이웃들과의 왕래가 없었던 탓에 누구도 할머니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미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